하지만 공격 쪽의 힘을 아직 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승리 본인들이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측면이에요. 왼쪽 측면 잡아놨습니다. 안상민 들어갑니다. 불리한 수적 열쇠 안상민이 해결해 줍니다. 지금 선수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정말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 안상민 선수가 오른발로 지금 골문 구석을 노리면서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고 볼을 오른발로 그대로 구석으로 깔아차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상민 선수가 전반전에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윤용호 천안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좋았어요. 신동희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에서 윤영호의 동점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야, 지금 예술적인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티키타카 축구가 나왔고요. 크로스가 그동안 제가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낮은 위치에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이거를 최근 폼이 굉장히 좋았던 윤영호 선수가 끊어먹는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윤영호 선수가 시즌 3호 득점을 기록합니다. 다시 보시죠.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왔고요. 네. 이거를 들어가던 윤영호 선수가 거의 미끄러지듯이 보시죠. 발만 밀어 넣으면서 사각지대로 지금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이 원터치 이후에 윤영호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크로스 전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김선우 낮게 갑니다. 흘러갔어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아 지금은 슈팅 타이밍이었는데요. 천지현 슛 들어갔어요. 원더골 천지현입니다. 스코어 1대1. 야 오늘 대전이 때리면 득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현 선수의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 타이밍이 약간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원더골이 됐어요. 안상민 선수도 오늘 리그 첫 번째 득점, 천지현 선수도 오늘 경기 리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도 오른발로 한번 보시죠. 자 정말